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터닝 메카드 틀린 그림 찾기 들어가 보죠. 지난 편에서 1화 수수께끼의 전학생을 클리어했죠. 이번에는 다른 세계에서 온 손님 2화 뭐 100% 도전해 보도록 해봅시다. 스토리보다 아직 된 게 없고요. 게임하기 꿍짝꿍짝꿍짝꿍짝꿍짝꿍짝꿍짝 바지를 파란 바지 빨간 바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여기에 창문이 있어.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한번 쭉 봅시다. 머리 모양, 머리 모양, 눈, 코, 귀, 운동복, 바지 됐고요. 기계. 아니네. 기계. 기계 손잡이, 네. 환풍구. 뭐 찾겠는데? 벌써 힌트를 쓸 순 없잖아. 잘 모르겠다, 근데. 기계요. 써보자, 그래. 아, 야, 이제 어려워진다. 1화하고는 다른데요? 이렇게 대놓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냥 주고요. 이제 하나는 어렵게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모양 바꾸는 게 아니라 색깔만 살짝. 자, 이것도 좀 어려운데? 안 쓰겠어. 자, 나무. 햇빛 바지 신발 바지 신발 시간이 좀 없는데 저기 집 건물 나무 아 또 써 아 이런 식으로 그래, 이게 좀 적응이 돼야겠네, 자, 깡통. 깡통 아니야? 뭐야? 깡통 맞잖아. 야, 이게 이제 어렵네요. 근데 깡통, 아, 이거 뭐야. 자, 이거랑, 이거는 뭐 대놓고 알려준 거고. 아주 이제 애매하게 뭐 길이 같은 걸로 그렇게 하네. 에바는 똑같고 신발 똑같고 바지 똑같고 티셔츠 팔 길이 아 이거 아 틀리면 그리고 시간이 줄어드는구나. 자, 여기에 색깔이 다르고요. 아 여기 이게 여긴 계단이야. 저기 집에 창문. 이제는 좀 어려워졌어. 자, 잠바의 모양 그리고 장갑의 색깔. 자, 뒤쪽 볼까요? 뒤쪽 건물 불빛, 빨간 불빛, 노란 불빛. 창문에 불빛이 들어와 있고 머리 모양, 눈썹 모양. 내릴 줄 알았어. 눈썹 모양. 그래, 인상이 좀 이상하더라고. 자, 비행기, 비행기. 부츠, 다리. 자, 감기 걸렸나봐, 마스크. 자, 이 창문. 자, 이 계단은 같구요. 저기 난간의 색깔. 나무. 아파트가 작아, 크고. 이거 어려워, 이제. B급이야 나는 B급 플레이어. 스토리. 이소벨은 지구가 아닌 곳에서 왔으며 살아있는 미니카의 정체는 메카니멀이라는 것을 알게 된 찬. 자, 100%를 향해서 빨리빨리 가봅시다. 이게 또 했던 거 나오면 쉬운데 이거 봐라. 꽃이 있고 자 위쪽에 책상 위쪽 부분 봤고요. 책상 컴퓨터 마우스 액자 컨센트가 아니지. 자, 바닥에 나뭇결
저기 헤드폰에 별 모양 이런. 저기 자꾸 주네. 어, 삼선 슬리퍼. 고양이는 같고요. 깡통 같고 뒤쪽 기계 같고. 자, 눈, 눈썹, 바지. 못 찾겠다 잘. 아, 여기, 여기 이거 이게 있었고. 난간 기계는 아닌 것 같아. 바닥에 선, 슬리퍼, 바지, 팔 길이, 눈, 코, 입. 아, 머리카락. 그렇지, 이런 거 원래 단골이지. 자, 달 있고요, 달. 달 있고, 눈썹, 아까 눈썹. 뒤쪽 건물 한 번 더 봐주고. 아, 여기 쓰레기. 아, 갑자기 또 나무가 등장했고요. 신발은 계속 이렇게 짝짝이로 신고 다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게 뭐였지? 어, 다리 붕대는 없어졌고. 난간, 팔 길이, 머리 모양. 아, 힌트 한번 써야겠는데? 아, 이거 또 당했어. 아, 저거 꼭. 자, 여기, 여기, 여기. 아, 이제 어려운데요. 자, 34%. 스토리 보기. 에바는 찬의 농담에 기분 나빠하며 찬의 집에서 탈출할 방법을 연구. 도망가려던 에바는 야롱이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뒤늦게 나타난 찬이 구해준다. 빰빰빰, 빰빠밤빰. 자, 눈썹, 눈썹, 입, 화분. 좋아서 빠르게 가자고. 빠르게 살 수 있는 거는. 비행기, 어, 저거, 장화. 그 다음에, 옷! 옷은 아니고. 그럼 뭘까? 아, 십자가, X표. 자, 아까 한번 했던 거라, 여기. 아니, 이거. 아, 왜 빠분거려? 아파트 높이. 그렇죠. 자, 둘이 앉아있는데, 티셔츠 모양이, 가운데 무관이 있었네. 눈썹이 하나 없어. 자, 이 기둥 여기는 붓이라고요. 자, 헤드폰의 별표. 꽃도, 뭐, 뽀뽀뽀뽀뽀. 여기 뭐였더라? 어, 콘센트였지? 꽃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아니, 여기, 아니다. 자, 저기 위에서부터 주문 뭐야? 마우스. 오디오 액자 저거. 다 끝났는데 여기서 쓸 순 없는데. 마룻바다. 의자. 저 스피커. 알았어. 아, 써야 되나? 아, 여기 길이. 내가 이런 걸 잘 못 찾네. 길이감이 없네, 이 길이감. D급 좋네요, D급. 아니, 100% 안 되겠는데? 자, 스토리. 자, 메카니멀을 쫓아 지구로 온 레드홀의 리안이 등장한다. 아, 힌트만 없는 거지. 근데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거 못 봤던 거. 자, 가방 분홍색 있었고요. 자, 일단
자, 이집 위에 부분이 달랐네요. 창문, 여기 나무가 있었고. 자, 이거 코. 여기, 자, 뒤에 산 한번 봐주고. 아, 여기 기둥.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건 잘 알아, 내가 이제. 나무. 신발. 자, 이등 쪽에 티셔츠 아니고요. 이쪽 이건 이제는 잘알수몇번 해가지고. 자, 이 참치캔. 그다음에 삼선 슬리퍼. 왜 날개가 생겼어요? 자, 갑자기 돌뿌리. 저기 위에 알타가 날고 있고요. 자, 기둥. 이제 쉽게 되죠? S등급. 처음에 처음 보는 그림들이었지만 뒤쪽이 반복되면서 점점 쉬워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아버지를 잃어버린 참과 동생을 찾고 있는 에반은 의기투합. 에반을 데리고 학교로 가던 찬은 리암과 만나게 된다. 리안의 도발에 말려든 찬은 리암과 배틀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완전히 변동이 없네. 자, 이제 뭐 크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컨센트 책상 아니고요. 책상 아니고 여기 위엔 FC 서울이야. 그다음에 보통은 꽃이 있거나 아, 양말이 엄청 튄다. 깡통 아니야. 삼선 슬리퍼는 언제나고 눈. 여기 뭐였더라? 목걸이. 아, 여기 이상한 기둥 같은 게 있고 하나. 빠밤. 머리 모양이었는데 머리 모양도 아니야. 기계에 구멍이 있구나. 자, 알타 몽둥이. 여기는 피닉스인가? 자, 여기 눈썹 없어지면 너무 눈에. 아, 왜 눈썹. 목걸이. 아, 여기 기둥. 그리고 아래 또 무슨 강목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오케이. 아직 안 끝났구나. 스토리 보기. 탈출할 방법 연구.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도발 말려들 배틀. 배틀에 익숙한 리아는 시술을 연발한 창과 에반을 손쉽게 이기죠. 자, 마지막. 자, 비행기, 나무, 이 등판 이거. 아, 이것 때문에 몇번 놓쳤어. 눈썹, 무서운 눈썹. 그 다음에 기둥. 뭐가 있을까요? 에반이 활활 타고 있어. 자, 보자, 여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창문이 하나 있고요. 창문이 하나 있고. 아, 이거 환기구 길이. 자, 체육복, 바지, 상의, 머리 모양, 기계 동그란 거, 여기 이거, 이게 없네. 자, 이거. 해야 되네, 뭘까. 기둥은 완전히 그냥 계속하는 거구나. 자, 깡통하고, 삼선 슬림퍼. 손잡이, 기계 손잡이 아니고, 머리 모양 아니고, 아, 여기 이거. 여기 이상한 깡통 같은 건 계속 고정이야. 자, 기계 한번 볼. 기계 쪽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고양이 다리. 빠르릉.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세계에서 온 손님 스토리 볼까요? 어쩌고저쩌고 손쉽게 이긴다. 배틀의 냉혹한 룰에 대하여 담담하게 설명해주는 리안과 에반. 리안은 떠나기 전에 이소벨은 메카니멀의 적이라고 말하고 차는 혼란스러워한다. 여기까지네요. 자,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제 몇번 반복하다 보면은 같은 그림이 여러 번 나오면서 게임을 플레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터닝메카드, 틀린 그림 찾기, 2화, 다른 세계에서 온 손님까지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